안녕하세요. 위급한 환자를 빠르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은 드림메이커 김지연, 박채원, 정유림입니다. 최근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드론이 핵심기술로 자리잡고 있고 벌써 각종 분야의 드론을 활용하면서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드론이 이후 미래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 관심이 생겼고 저희가 스스로 드론을 설계하여 저희만의 드론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어 메이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만의 드론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수평 맞추기, 송신기와의 연결,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저희만의 특색 있는 기능을 가진 드론을 만들기 위해 집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1주차에는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 306조에 따라 초동량 비행장치 자격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주차에는 드론 관련 서적을, 3주차에는 드론 관련 영상을 통해 드론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시작 방법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여러 드론의 용도를 알아보던 중 산간 지역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 등의 약품을 전하는 약품 운송용 드론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주차에는 실질적인 드론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에 드론 상품을 구입해 직접 조립 및 분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5주차에는 드론을 제작할 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박스와 본체의 구체적인 형태를 정확히 설계하였습니다. 6, 7주차에는 구입한 드론 부품을 조립하고 공행하여 드론을 직접 조종하고 조종 시 유의사항을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8주차에는 우드락을 이용하여 직접 운송용 박스를 만들어 보았으나 우드락으로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한계를 느껴 3D 프린팅으로 운송 박스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9주차에는 약품 운송용 박스의 설계도와 3D 모델링을 완료했고 10주차에는 출력된 출력물을 바탕으로 드론 본체와 연결해 약품 운송용 드론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제작한 약품 운송용 드론의 박스의 3D 모델입니다. 먼저 최대한 많은 약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박스 내벽은 얇게 2mm로 설계하였습니다. 본체와 연결할 기둥은 본체에 홈과 끼어 받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였고 문의 경우 옆면을 홈을 파 슬라이드형으로 열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약품이 손상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박스 안에 약품 구성대를 제작하였고 안전한 착륙을 위하여 랜딩 기어를 길고 낮게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부품을 실제로 확인하니 출력이 정교하게 되지 않아서 지지대 제거 과정에서 약품 고정대가 손상되고 문과 기둥이 두껍게 설계되는 등 출력 오차가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품 고정대 대신 우드락을 설치하였고 조각기를 이용하여 오차 부분을 잘라 박스와 드론 본체를 못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완성한 약품 운송용 드론의 사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만든 드론을 직접 시행해 보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상륙 시도가 천천히.